인신 공격을 서슴지 않는 조배숙 의원. 목사 맞아요? 지금 목사 맞냐 그러시는데요. 목사 맞고요. 그리고 저는 아닙니다. 목사의 양심으로 저는 조금 더 꺼리낌 없이 했다고 봐집니다. 조배숙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최재영 목사를 공격하려 공개한 여러 카톡들을 보고 정청래 위원장이 놀라움을 표합니다.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이렇게 야, 이 새벽 3시 막 4시 막 정청래 위원장의 입을 막으려는 유상범 의원.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게 아세요? 아니, 위원장님. 유상범은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의사 진행 중이요. 이게 무슨 의사 진행이에요? 그럼 뭐요? 지금 혼자서 지금 이 사안을 의사 진행 중이요.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만할 것 같아요? 의사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 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장면을 보고 있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 부인의 이런 오밤중, 아니 야밤에 이런 카톡을 한 것에 대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횟수에 대해서 정말 경악할 정도입니다. 옆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발언은 정청래 위원장이 조금 심했습니다. 부부간의 지극히 내밀한 사생활은 공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거론되자 국민의힘에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그만하세요. 박준태 의원 그만하세요. 아니 지금 이거 발언 중지하세요. 품평을 하는 건 뭡니까? 위원장님 인사 진행하신 건 다 존중하고 우리 따랐습니다. 앉으세요. 손기록 좀 보세요. 반반에 앉으세요. 말도 안 되는 주장 다 들어주시.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아니라 조배숙 의원 질의 과정에 나온 카톡 얘기예요. 카톡이 허입니까? 카톡이 허예요. 여당 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앉으세요. 소속 의원들 존중해 주셔야지. 개명 의원을 다 모욕하세요. 나갑시다. 나간다는 말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정청래 위원장. 자, 최재형 증인. 네. 자, 여러분들 조용히 하세요. 나가려면 얼른 나가고 조용히 하라는 정청래 위원장. 저는 이 질의 과정 속에서 나온 이 카톡의 내용도 경합스럽지만 그 시간대 새벽 3시, 4시 이 시간대에 이런 카톡을 주고받은 것이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솔직히 용서도 되지 않습니다. 증인,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시간대에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대통령 부인이 이 시간대에 카톡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근데 왜 계속했습니까? 아, 이제 저를 뭐라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예, 안 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 이게 딱 반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카톡을 할 때는 저는 대낮이었고, 아,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한국에 와서도 이제 소통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게 뒤섞였습니다. 아,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인지해 줬으면 좋겠고, 저는 그거였습니다. 그 7시간 녹취록이 김건희 여사의 정체가 드러난 거라면 그분의 정치관, 결혼관, 인간관계, 뭐 대북관 여러 가지를 예, 검증한 거라면 이 7시간 녹취록에 더해서 이 디올백 수수 사건은 김건희 여사를 영부인으로서 검증한 겁니다. 왜 검증했느냐? 너무나 문제가 많고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은 영부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했기 때문에 검증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분이 과연 국정농단을 얼마만큼 했을까? 그분의 이런 정치관 같은 거 이런 걸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냥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네. 확인할게요. 공개되지 않은 카톡도 또 있습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공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여사가 하와이를 간 이후에 매일같이 거짓 뉴스를 조중동을 조선동화를 통해서 이렇게 그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어쩔 네. 수 없이 이거를 공개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 위원장이요. 이런 중간에 하는 것은 의사 진행상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 다음은 김영민 의원님 예, 질의해 주세요.
네, 최재형 목사님, 가방을 여사가 받았고 그리고 다른 네. 선물도 받았고 그리고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몇 가지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실은 실제로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실이죠? 노력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냥 마지못해. 그러니까 마지못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움직인 건 맞죠? 어쨌든. 예, 예, 움직인 건 맞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선물은 받았는데 청탁을 안 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한 신용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예, 자, 기본적인 것만 알겠습니다. 안내한 정도입니다. 네네. 지금 가방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방 돌려줄 것 같은 기세였습니까? 가방을 선물로 줬을 때 김건희 여사가 아니었죠. 가방을 돌려줄 것 같다 그런 기세였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죠. 만약에 가방을 돌려줄 기세였다면 6월 달에 샤넬 화장품 세트를 준 거를 제가 9월에 디올백 줬을 때 돌려줬어야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네. 그런 노력이 없었고요. 네. 예.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 그리고 여당 의원님들이 꼭 들어야 되는데 다 나가셔가지고 좀 아쉬운데요. 지금 여당 의원들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왜 탄핵과 관련이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배우자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처리하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이해충돌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탄핵 사유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또 최근에 보도가 됐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과 중앙지검이 조율하고 있으니까 총장은 관여하지 마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직권남용의 그 탄핵 사유입니다. 아닌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화면 보여주시죠. 아까 그 선물 주고 나왔을 때 행정관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대략 몇 시 정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3시 5분 정도. 3시 정도였습니까? 네네, 예. 자, 지금 여사 측에서 공개한 문건을 보니까 이제 오른쪽인데요. 이게 한글 파일로 만들었다 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만드는 문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보완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은 저희 의원실에서 한글 파일에 암호를 집어넣어봤어요. 우리 국회에서도 만드는 모든 문건은 다 암호화됩니다. 밖으로 못 들고 나가요. 그런데 지금 행정관이 들고 온 이 문건은 암호화가 안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 행정관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아크로비스타의 그 건물에서 근무합니까?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합니까? 용산 파견된 김건희 네. 여사의 행정관이면서 비서입니다. 그럼 거기서 근무한다는 거죠? 네. 자, 이 보안 문건을 거기서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말이 안 되고요. 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일급 문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일정이 외부에 유출되면 버마 아웅산 테러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급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타고 오지 않는 이상 저거는 저렇게 문서 작성 시간도 최지우 변호사라는 분이 아마 이 디테일함을 모르고 막 급하게 임시방편으로 막 급조해서 네, 변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건데 저건 치명적인 네, 실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자료가 김건희에게 보고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생산한 문건이 암호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도 문제이고 공식적인 근무지가 아닌 아크로비스타에서 대통령실 직원이 상주하고 문서를 만들고 생산해서 보고라인에 속하지 않는 김건희에게 보고해왔다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 부인에게 부속실 직원을 배정하는 것은 국정에 참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부인 단독의 외부 행사나 외부로 반출되는 영부인의 메시지를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영부인을 관리 감독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지장을 주지 말라는 것인데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반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어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들. 주진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선물 하나 1분만에 대결 사진 주세요. 그 사진은 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의사 진행 발언이에요. 그 사진은 1분도 안 주십니까? 네. 1분만 주세요. 1분만. 송석정 의원은 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어요. 안 드립니다. 의사를 연출 다른 지금 벌써 주진우 의원 질의를 계속 방해하고 있잖아요. 방해 아니라 본인이 방해하잖아요. 먼저 의사 진행 발언.
질의하세요. 자, 그러면은 제 질의 시간 이용해서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하도 시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군요.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뭐 새벽에 외간 남자와 저렇게 카톡을 주고받는다는 등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뭐 부부관계가 있니 없니, 이게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하는 증언에 대해서 무슨 신빙성이 있나요? 본인은 뭐 금융위원회 확인되지도 않는 거, 지금 영상도 없는데 본인이 금융위원회 인사 관련해서 주고받는 내용 들었다. 금융위원회 위원 누굽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인사가 이루어졌나요? 아무런 정보도 없고 누가 통화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혼자서 오늘 했던 내용도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유튜브에서 다 최재형 증인이 계속 떠들었던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도이치모터 사건 지금 되게 복잡하게 그 차트 띄워놓고 막 말씀하셨죠. 아마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는 국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사건 관계자도 아니고 주가 조작 관련해서 변호사들이 주식 관련해서 전문가입니까? 그리고 지금 나온 시민보 기자가 취재를 했다 뿐이지 주식 관련해서 전문가인가요? 저 차트 띄워놓고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식 좀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우스운 일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 금융수사 많이 했다고 금융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검사가. 근데 금융감독원장도 가더라고요. 윤석열 정권은 모든 부처에 검사를 임명하면서 수사를 해봤으니까 잘 안다라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검사직 외에 행정 분야 경험이 없다는 질문자에게 자신은 여러 분야 수사를 해봐서 다 아는 것처럼 말했었습니다. 얼마 전 방통위원장을 사퇴한 김홍일은 언론과 방송 분야에 무지한 자라고 스스로 고백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검사가 장차관으로 임명되지 않은 정부 부처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만큼 검사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장악당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의 성정을 알 수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위원장실로 온 답변 하나를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법무부에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의결로서 한 것만 제출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무부에서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지금 법무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상대로 지금 장난하고 있습니까? 언제는 의결을 해야만 자리를 주겠다고 해서 의결을 했더니 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뭐예요, 지금 법무부. 그러면서는 뒷구멍으로 위원장하고 식사 한번 하자고. 식사해서 뭐 하게요, 법무부 장관. 제가 그렇게 법무부 장관하고 식사하고 법무부 장관의 사탕발림에 놀아날 사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